그래서 최현이 선생님이 누누이 당부하는데요, 수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최현이가 50 단어예요. 나 왔라. 잠시만요. 저 참 지민아 몇 시에 가야 돼 또? 5시. 5시에 가야 돼? 야, 그건 안 되는데 내가. 너 내일 영어 시험이잖아. 모르겠어. 시작. 쉴. 쓸 수 있나요? 네. 오케이. 보자. 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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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드. 근데 뜻을 안 썼네. 맞습니까? 양념씨입니다. 뒤에 하다씨가 와야 되고요. 계속해서 쏘다죠. 쏘라. 무슨 씨죠? 어떤 씨. 이름씨입니다. 아.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라는 것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을 가르쳐 주겠죠. 너 무엇을 마시고 있니? 콜라 마시고 있어? 사이다 마시고? 이건 콜라 사이다를 다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그렇죠. Different from. 그러면 different의 뜻은 뭘까요? 다른. 그렇지. 다른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그렇죠. 이런 게 어떤 시예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책. 어떤 시는 뒤에 어떤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름 시. 이름 시를 갖다 놓으면 잘 어울립니다. 어떤 것을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게 좀 어렵죠? 길어서 Be going to. Be going to. Be going to는 좀 다른데요. We'll have to. 뭐라고요? We'll have to. We'll have to. 자, we'll have to의 뜻이 뭐라고?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됐냐? will의 뜻이 뭐뭐 해야 뭐뭐 할 것이다야. have to의 뜻이 해야 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니까 미래에 뭔가를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때 쓰는 거고요. 뒤에는 무슨 시가 오면 된다? 하나. 그래서 will have to go 하면 뭔 뜻이겠어요? 가야만 해야 것이다. 아유.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pay a fine. pay a fine. 근데 pay a fine라고 써놨어요. pay a fine이죠. pay a fine. 오케이. 여기다가 이걸 써놨는데 이거는 찾다 발견하다 라는 하다시예요. fine. 벌금을 써야죠. pay의 뜻은 벌금을 내 내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벌금이니까. 그러면 pay는 무슨 시예요? 하나씩. 그러면 will have to 뒤에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will have to pay a fine 하면 무슨 뜻에 무슨 뜻이 돼 버리는 거예요? 벌금 내야 할 것. 그렇지. 벌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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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블. 트래블. 트래블이 여행하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싱가포르. 나라 이름이고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름 시죠. 어떤 나라의 이름이잖아. 됐습니까? 어떤 시 아닙니다. 그다음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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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겠죠. 그러면 don't forget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게 되겠죠. don't forget. I don't forget 하면 나는 잊지 않는다고요. don't forget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당부하는 명령문입니다. 않아요. anything else? 뭐라고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다음 Excited 그렇지 오 좋았어 근데 쓰지는 못했네요 네. 네 쓰기 연습하셔야죠 Excited 오케이 얘가 X입니다 Excited Excited 빨리 가면 Excited Excited 그 다음 Korean 그렇죠 Korean이죠 Korean Feed Feed Fine. Fine은 How are you? I'm fine. 하면 이 뜻이야.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 I'm fine. 나 좋아. 나 괜찮아. 근데 pay a fine 하면 괜찮을 내다는 아니겠죠. 그때 fine의 뜻은 벌금이 되는 겁니다. 벌금 내다. Fine. Find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Be going to. Be going to. 자, be going to. 요런 표시가 있죠, 중간에. 그러면 아무 관련 없는 두 가지 뜻이란 말이야. 1번 뜻, 2번 뜻. 그리고 이 첫 번째 뜻이 될지 두 번째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 언제 가는 중이다가 되고 언제 할 예정이다가 되는지 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위에 거 읽어볼까요? I a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밑에 거 읽어볼까요? I'm going to eat lunch. Eat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eat의 뜻이 뭐죠? 먹다. eat lunch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점심 먹다, 이 말. 점심 식사를 먹다. 그러면 eat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지금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왔어요? 하다시가 왔으니까 지금 이때 뜻이 가다가 아니고요. 먹을 예정이다가 되는 거고, 가다란 뜻은 전혀 없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를 할 예정이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하지만 스쿨은 무슨 뜻이에요? 스쿨의 뜻? 그렇죠 뜻 학교니까 이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나는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다고요. 뭐뭐 할 예정이가 아니다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지만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ule이죠. rule. 그 다음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오케이. 그 다음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그 다음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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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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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고요. In the In the subway. In the subway. 뭐라고요? In the subway. In the subway.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뭐라고요? 어디. 여섯 가지 질문 모두 다 얘기해 주세요. 왜? 아니, 우리말로 먼저 해 봅시다. 언제, 어디, 무엇, 누구, 왜, 어떻게. 그렇죠. 중에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죠? 그럼 영어로 어디가 뭐죠? Where. Where죠. 그렇습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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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이러니까 얘는 무슨 시일까요? 어떤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시예요? Careful. 그러면 be careful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조심. 에? 뭐라고? 조심스럽다. 그렇죠. 조심스럽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면 하다시처럼 뜻이 바뀐다 했죠. 조심한다가 되는 거예요. 조심한다. 조심스러운, careful. 조심한다, be careful. 계속해서 some. 뭐라고요? some. 약간의 돈. some money. 약간의 돈. some money. some. 약간의 시간. some time. some time. 몇 권의 책. Some books. Some books. 너 시험지 있으니까 시험지도 쳐야지. 네. 알고 있지? 네. 계속해서. Because. Okay. 수고했고요. 근데 아직 안 고쳐졌어. 네. 채연아, 너 쓰기 연습했는 건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줘. 너 쓰기 연습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어? 쓰기 연습 해갖고 그거 나한테 좀 보여줘. 뭐 이래갖고 선생님 중학교를 올릴 수가 없어. 쓰기 연습 좀 해보자.